흑이리가 더 빨리 먹어. 아, 그래요? 요즘 더세 힘도. 흑이리 이제 얘네들이 계속 당해. 그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엎치락뒤치락. 잘 있었어. 아, 뭐 먹을 거그 이웃이 그거 주셨구나. 아,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얘네 이거 잘 먹죠? 주신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아침에도 저기 살을 좀 많이 쪄갖고. 엄청 뒹굴었네, 여기서. 엄청 뒹굴었어. 제가 뭐 줄라 그래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먹을 걸잘 챙겨주니까. 와. 오, 완전히 진짜 뭐 호텔 방이 됐네. 야, 이렇게 얘네가 포근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안 지쳐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여우가 없는 거 보니까 여우는 아 여기 요만한 게 노란 게 하나에 한 마리 있던데. 노란 게요? 노란 게? 그 유튜브에 나온 게 있잖아요. 없어지네요? 아니, 왜 노란색 털 가지고 요만한 게 여우 저기 다리 온다. 짧은데. 아, 여기 옆에 사는 애예요. 1489 여기 영구랑 같이 사는 애. 빨강이, 빨강이. 걔가 여기 놀러 걔가 여기 한 번씩 와요? 아니, 아까 풀어놨더니 이제 어미하고 둘이 아주 여기까지 와갖고 술 너무 겁나갖고 막 뛰어서 또 사무실 안에 들어가고. 아. 자태가 좀 나와. 안녕하세요. 여기 따뜻한 데 자리 잡아주셨고, 여기 안에가 완전히 포근하게 돼서. 이야, 얘네 들어라. 아이고, 야. 옷도 입고 아저씨. 아니, 복실, 내가. 아니, 복실이가 딱 하니 같이 오네요. 아니, 예, 제가 아저씨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할아버지. 따라왔는데, 예. 전에보다 얘가 점점 더 오! 멋있게 생겨지네. 점점 더 멋있고, 얘 여우 아니에요? 얘가 얘가 여우 여우지, 얘가 맞아요. 어미. 네. 새끼들 주라고 너 하나 먹어봐. 얘는 이게 다큰 거예요. 맛있어. 근데, 진짜로, 여기 사장님들이면, 멋져졌어, 좀. 눈살도 없고. 봅시다. 네 새끼야 와서 한번 먹어봐. 아니, 사람 없을 때는 막 비닐은 먹으면 안 되고. 아, 제가요? 오. 비닐을 먹으면 안 되고. 저쪽 그 초나무한테 잘 와있어요, 얘가. 저기 원래 기운이 없으니까 뭐 월요일날 친구. 아, 얘네들은 그렇지만 쟤는 뭐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네 그 얻어먹고 동냥 밥 먹고 그래도 쟤얘 얘는 걱정이 없죠, 사실은. 얘는 얘 얘네들 때문에. 대충 일로 와봐. 너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쪽으로 와봐, 이쪽. 혹시 있어가지고 여기다 줄게. 자, 먹어봐. 뭐? 군것질을 좋아해가지고. 자, 이거. 저. 자, 여기. 자. 간지러워가지고. 아. 아, 잘 먹는다. 이거 놓고 와야겠다. 우리 집에도 그 맛있지? 오리인가 이거 좀 버리고 올게요. 뒤에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있어요? 아, 쓰레기통이 구비되어 있구나. 얘좀 봐라, 이거. 이런 걸 좋아해. 아, 얘가 싸움에 졌대요.
최근에. 아, 그럼 서열에 밀리는 거구나. 얘가 엊그제, 어제까지는 이겼는데. 저 터졌어. 아침부터 저 터져가지고 흑일이한테 순놈이가 쥐어 터져가지고. 순놈이? 예. 얘가 이제 파란 옷이 순놈이거든요. 제 빨간 애가 흑일이, 아, 여자애. 그 여자가 더 강했구나. 아, 그래도 여우가 아저씨하고 우리 저기 할아버지하고 계시니까 여기 막 그냥 오네요, 이렇게 옆에. 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도망가. 아유, 야. 이리 와, 알았어, 안 갔지, 안 갔지, 이리 와라. 쟤는 진짜 누구한테 안 잡혀갈 거예요, 아마. 예, 쟤는. 야. 아, 저 혼자 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거리가 안 오더라고요. 저랑 우리 관장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직원님하고, 연구사님하고. 와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도. 예. 야, 밥만 먹고 그냥 싹 가고 그러는데. 아, 오늘, 아, 어제 오늘 여기 왔어요? 아저씨 계신데, 제 여우? 소나무밭에 왔어요. 아, 소나무밭에, 예, 왔어요? 아. 거기 앉아. 어제 왔더라고. 오늘 왔나? 어제, 예. 어제 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죠. 이 새끼들인데도 오고,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똑같네. 일상은 똑같네요. 거기가 소나무 가서. 점점 예. 오는데. 야. 신기하다. 거리 조금 더 두면 저거 아마 와서 먹을 거예요. 저, 예, 여우식, 저거. 걔들, 저 새끼들 이유식 저거 먹을 거예요, 아마. 아, 어제 제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빨리 갔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우가 여기 여기 그 직원님들 안 계시고 여기 와 있더라고요. 새끼들 여기 옆에 와 있더라고. 직원 없으면 싹 와서. 우리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여기 있어. 아. 어, 그리고 또 낮에는 저 이제 소나무밭에 햇볕 쬐고 있더라고요. 아유 엄마하고 새끼하고 아유 애정표현. 얘는 엄마인지 알고 그냥 탁 그냥. 젖은 못 물리게 하던데, 저번에 보니까. 젖은 못 물리게 젖은 피하더라고요. 예. 안 줄라 그러네. 이빨 나서 아파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뿌리치진 않아. 아니, 저 여우가 입 벌리고. 걔도 막 저거하진 않네. 예. 막 쳐내진 않네. 아니, 도망간다. 젖 물라고 하니까 도망가요. 아니, 여우 멋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네, 멋있게 생겼어요. 예. 네. 멋있어졌어. 멋있어요. 진돗개 같아요. 근사해졌어. 예. 네. 전에는 좀 약간 찌질이? 못 나고 했는데 지금은 근사해졌어요. 맞아요. 아. 개들이 사람을 다 알아보고 강아지들도 예. 네. 이제 조금 경계심이 풀렸다. 경계심이 풀렸어요. 여우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네. 왔어. 예. 네. 약간 경계심이 풀렸어.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아저씨하고 할아버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우가 계시니까 그냥 막 오는 것 같아.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안 오는데. 3개월 할 때면 벌써 저기 가점 난다고 그러는데. 예? 3개월만 해도 벌써. 원래 개들이 비교되고 결정한다. 쟤네들이요? 네. 아, 얘가 순놈이니까? 네. 아. 얘가 11월 24일 정도 태어났어. 23일 아니면 24일이에요. 야, 아주 맞게 댕기고 좋구나. 근데 여우 엄마는 그때 그. 갔었어요, 제가. 아, 그 칩 심고 이런 거 안 했죠. 심어요. 그거는 아, 그걸 해야만 지원받죠. 아, 그렇죠. 그거는 중성화 수술하면 그거 신청한 사람 저거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거 좀 뭐야 칩 그 동물 칩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심어주죠. 그 근데 얘 어미는 그래도 이렇게 잡으면 잡혔으니까 잡아가지고 차 트렁크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려갔었는데 이제 이게 뭐 긴장을 해가지고 꼼짝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얘네들을 잡아서 중성화 수술 시키는 건 문제가 없을 건데 잘 논다. 아까 여기 지난번에 넘어온 사람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보건소 춘천시 보건소 옆에 예. AK 뭐 그거 하나 있는데 거기 싸다고 제일 싸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 저기 저거 저거 그 하면 안놈은 AK 동물병원? AK 동물병원 아 나 거기서 한 거 같아요. 어. 거기 다섯 군데인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싸다고 그러더라고. 4만 원 15만 원 아니 아니요. 12만 원 지원 받으면 안놈이 지원 받는 거는 저기 그렇죠. 애들이 주인이 있어야 지원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저는 그거 이거 어미 지원 받아서 4만 원 주고 했어요. 4만 원 이거 암놈인데 4만 원, 쑨놈은 3만 원인가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10%만 내면 되는 거더라고요. 아 10%만? 네. 그 수술비에? 네. 아... 그 원래 암놈이 40만 원인가 그런데 4만 원 내고 그러면 이제 사진 찍어서 네. 신청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 신청서 작성했고 이제. 이렇게 그 마당께 마당께 중성화 수술 사업의 그 이렇게 현황 사진 예. 이렇게 개 이렇게 묶어놓은 이렇게 현황 그 이렇게 밥그릇하고 개집 찍으면 그냥 그 해주더라고요. 아 따로 뭐 견주 등록 이런 거 안 해도 아니 그러니까 아,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칩 심으면 신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 신청한 사람이 그 견주가 되는군요. 이 등록한 것처럼 되는 거죠. 에... 야, 쟤는 어미가 진짜 지금 보니까 잘 생겼네. 손하면서 손하면서 저 정도 되면 상당히 순한데. 그러니까 이 쟤네들이 살아 제가 살아가는 어? 법을 아는 거지 이 말썽 부리거나 그러면 동네에서도 그래. 어? 근데 조용하게 잘 지내고 맨날 피해 다니고 그러잖아요. 얌전하게 그냥 어? 용변도 보이는 데다 절대 안 놓고 맞아요. 이렇게 우리 앞에도 보면 집 마당에 이렇게 가끔씩 와도 그런 적은 없어요. 쟤네들 이제 뭐 그냥 아주 뭐 싸우고 노네요 진짜. 아 그래서 아까 누가 이기고 누가 이기고 그랬구나. 이거 봐라. 야 도망가지 마. 호타리로 여기 들어갈 거니까 만약에 그 쟤네들 그 중성화 수술 시킬 무렵에 제가 칩을 심으면서 제가 등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그 중성화 수술은 시켜야 이제 뭐 임신을 안 할 거니까. 그쵸? 둘 다 시켜야 돼. 네. 쟤네들이 지금 한 달쯤 됐으니까 두 달 후에 시키면 되겠네요. 3개월? 3월 정도에. 2월에 시켜야 되나? 얘기는 6개월. 그 거기다 그 동물병원에 한번 전화해 보면은 언제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아 누가 이걸 얘네들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누가 데려갈까봐 그게 걱정되시는구나 아까 어떻게 보면. 아니 여기 예. 일요일에는 줄이 꼬여갖고 얘네 활동량이 적어져요. 에 줄이 적 꼬이니까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 3분의 2는 배달을 오는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 3주라면 2주는 배달을 무조건 와요. 근데 그 마지막 다른 한 주도 제가 올게요 그냥. 제가 오면 되죠 뭐. 얘네들 그 잘 있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진짜 이쁘다 얘네들. 이게 아주 잘하고 있네. 워낙에 보살핌을 잘해. 어우 줄 엄청 기네. 저기까지 가네. 하나 길고 하나 짧아요. 짧아. 아 그러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구나. 오히려 아 이제 힘세가고 막 저 짐을 막 옮기려고 그래 이제. 당겨져. 아주 소년 장사네. 와. 바람은 멋있겠어요. 강아지 달고. 멋있겠어요. 멋있을 것 같아. 잘 생겼을 것 같아요. 예. 바람은 아주 좋겠어. 네, 사람들이 네, 구경 와서 네. 야, 얘네 저기 좋은 그. 아빠, 개 아빠는 어디에 있는 거지? 모르죠. 네. 몰라. 어떤 애인지 모르죠. 네.
그냥 떠돌이 여우가 떠돌이게다 보니까 떠돌다가 그렇죠. 예, 교배가 됐나 봐요. 국외는 모르는 거지. 원래 얘 어미도 그 국외는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나타난 얘가 태어난 거죠. 미혼모네. 미혼모. 울타리만 있어도 그냥 풀어놓고 먹이만 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목줄 저기 줄들을. 아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응. 목줄 꼬이는 건데 이제 월요일에 울타리를 치게 되면은 응. 거기 풀어놓고 일요일에 밥 준 거 그대로 먹고. 그렇지. 근데 뭐 누가 더 좋은 주인이 나타나면 데려가면 제일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없으시니까? 아직까지 누가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사실. 강아지들 다들 오시는 분들이 귀엽대요. 그런데 강아지가 엄두는 못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귀엽고 예쁜데. 오신 분 중에서 보고 뭐 입양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좋겠네. 아니 사실은 어저께 전화가 왔었어요. 야미 이모. 그 야미 이모가 자기 아는 사람 요 입양 관련해서 좀 논의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요 박물관에 있기로 했다 이렇게 끊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그분 아는 지인인데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고양이랑 개들을 다 돌보는 분이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물어보세요. 예. 또 좋은 데 가면 좋지. 우리가 뭐 아 월요일 날 또 케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야, 얘도 직업분들 관리하시기에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봐서 여기서 딱 자라면 좋을 것 같아. 멋있게 자랄 것 같아. 왜냐하면 딴 가정 저 입양 가면 또 침대끄레게 될 수 있어. 데리고 가려면 두 마리 다 한 마리는 안 되고 셋이 애들 서 싸운다. 저 네, 장난감 가지고 네, 싸우네 쟤. 애들 멋있게 자라놓으면 아니 그 각도 둘이서 진짜 아니야. 아주 잘 놀아. 야. 서로 뺏는다. 흑인의 승. 야 서로 뺏는다고. 잘 놀아. 아니 잘 놀아. 야 서로 차지하고 딱 차지하고 도망가네. 야. 아 참. 제가 먹이도 더 빨리 먹어요. 아, 제요? 제가 몸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어이, 저놈도 그러네. 어미도. 야, 어미한테 달려드는데. 어미도 같이 놀아주려고. 어미한테도 달려. 야, 제가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처음 본다. 여우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새끼들이랑 있으니까 마냥 즐거운가 봐요. 야, 뭐 저거 진짜 처음 본다. 이거 장난감 갖고 깨물고 막 새끼 깨물고 막 엄청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기분이 엄청 좋은가 봐요 지금. 아니 저런 네. 거를 이렇게 어미가 저런 거 갖고 노는 거 저 제 태어나서 있으면서도 제가 처음 보네. 아 오늘 올 때부터 여우 표정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좀. 어제 안 오셨죠? 어제 못 왔어요. 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여우가 여기 있는 것만 보고 브레이크 고장 나서 빨리 카센터로 갔어요. 아예 브레이크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요. 죽을 뻔했어 어제. 네. 눈 오는 날 미끄러질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눈길에 쇠사슬체를 했는데도 미끄러졌어요. 눈이 저 방향관찰기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긴 났죠. 근데 옆에 이런 블록이 없었으면 죽었을 텐데 내려가다가 이렇게 확 회전하는 곳이거든요. 642 그 김일수 그분 앞에 보도 블록의 앞바퀴 이쪽에 팡 튕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휠하고 나갔어요. 이 앞바퀴 이쪽 앞바퀴 휠하고 휠캡하고 나갔는데 다행히 살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좋은 일하니까 생명 지켜. 맞아요. 덕을 많이 쌓으셨네. 맞아요. 덕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브레이크가 라이닝이 확 나간 것 같아요. 라이닝이 갈려가지고. 어제 아침에 저기 유튜버 관광 저기 뭐야 구독자들이 예. 한 분이 아침에 전화 왔어요 기념관으로. 진짜? 강아지들이 잘 있냐고 뭐 필요한 게 없냐고. 오야. 아우 관심 엄청 많아요. 없다고 했지. 대단하시네. 아니 그 영상 댓글들만 봐도 관심 엄청 많고. 아 그래서 예. 또 좋은 데로 어떻게 좋은 사람이 입양해
하는 게 제일 최고인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합니다. 내가 우리가 최상의 조건을 제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물론 이렇게 뛰어나는 이렇게는 뭐 어느 정도 저기 케어를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우리 최선인데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아까 얘기한 그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얘기 나눠 볼게요. 예, 얘네들 진짜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예, 그만 얘기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유튜버 님도 그냥 저기 어미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미는 뭐 쟤는 예, 신경 쓰지. 근데 사실 저는 얘네들 말고도 그 유튜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개들도 그렇죠. 해야. 다른 개들을 챙겨 주는 그러니까. 애들 막 불쌍한 애들이 되게 많죠. 엄청 많죠. 엄청 네. 많아요. 맞아요. 맞아. 걔네들 중에는 얘네보다 훨씬 불행하게 사는 애들도 많고 그래. 사실. 네. 고양이도 있어요? 고양이도 있죠. 고양이도 있어요. 네. 그럼 뭐든 몇 마리를. 아 제가 다 돌봐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완벽하게 그 제 애처럼 이렇게 해주 막 계속 신경 쓰지 못하니까 그 배달을 갈 때 이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이렇게. 예. 우리도 저녁에는 아닌데. 우리는 퇴근하면 우리 얘네는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출퇴근을 또 하시니까. 집이면은 뭐 저녁에 뭐 밤이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네요. 일단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기 네. 어제 그분하고. 제일 좋은 게 그냥 자기 집 앞마당에 키우는 게 제일 좋겠죠. 앞마당에 키우고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게 인사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갈게 갈게 여우 가자 예